북극 롱비치 해변에서 지금 옥센에서 패들보드 강사 코스를 1차 하고 지금 메르세일스 머드스파까지 지금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롱비치 리조트가 완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롱비치 리조트를 촬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냉사호도 그렇고 선셋 세네토나 세일링 클럽도 그렇고 좀 아티스틱한 거를 제법 좋아하네요. 이제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고 참개 같은데 개의 통발을 저렇게 담는 조각상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청동이로 만드는 건지 나무로 만드는 건지. 와우, 인상적이네요.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어구 같은데 밑에는 개통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마치 코코넛을 이용해서 개를 잡는 통발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색적인 어떤 조형물입니다. 저 앞에 있는 풍차집이 2년간 내가 겨울에 살던 집인데 거의 많이 망가졌네. 와우. 자, 여기가 바로 롱비치 리조트입니다.